서울시는 이번 통제로 인해 곳곳에서 극심한 정체가 예상되는 만큼 몇 개의 우회도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성산 방향으로 진입하는 내부 순환로도 22일 자정을 기점으로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동부 간선도로와 북부 간선도로를 활용한 우회도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산대교 북단에서 성수 방향으로 가는 차량들은 정릉 IC에서 아리랑로로 내려오거나 기름 IC에서 종원로 또는 북부 간선도로를 경유해 동부 간선도로를 이용하면 됩니다. 반대 성산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은 동부 간선도로에서 북부 간선도로로 우회하거나 종합로를 타고 기름 IC로 진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우회도로만으로 교통수요를 감당하긴 역부족입니다. 우회도로인 동부간선도로가 심각한 정체를 앓고 있는 데다 원거리를 우회하면서 평소보다 3배가량 운행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시는 대중교통편도 늘린 상황. 1호선과 4호선 그리고 6호선 열차는 출퇴근 시간대를 1시간씩 연장해 총 16회 운행을 늘렸습니다. 버스는 121번 버스 등 11개 노선에서 89회 운행을 늘렸습니다. 서울시는 공사가 끝나는 다음 달 하순까지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울 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